안 물어봤지만 살짝 궁금해. 라면 먹고 자서 부은 얼굴? 팀장님한테 까여서 똥 씹은 표정? 수염 안 깎은 얼굴? 인데에도 아이폰의 안면인식은 기가 막히게 잘 먹히잖아? 도대체 얘는 날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아이폰의 안면인식, 그러니까 페이스 아이디 기능은 아이폰 상단에 있는 트루 뎁스 카메라 덕분인데 피사체와 카메라 렌즈 사이의 진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코의 높이, 광대뼈의 굴곡, 인중의 깊이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소리임. 일단 사용자가 얼굴을 들이밀면 3만 개의 적외선 점을 뿌려서 사용자의 얼굴을 3D 스캔해. 초당 6천억 번의 연산 작업이 가능한 A11 바이오닉 칩이 그 3만 개의 점을 분석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미리 등록된 사용자의 얼굴과 일치하면 인증이 되는 방식이지. 그렇게 인증을 할 때마다 AI가 사용자의 얼굴을 학습하기 때문에 웬만한 얼굴의 변화에는 인증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애플은 이 Face ID 방식이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의 아이폰을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3D 안면 인식 방식이 정확도랑 보안성이 가장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아예 안 뚫리는 건 또 아니야. 아주 닮은 형제 자매나 특히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그냥 뚫려버리는 경우도 있었거든. 이 폰은 이제 제 겁니다. 반면에 2D 안면인식 방식은 아무래도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카메라가 사용자의 얼굴을 2차원으로 스캔하고 저장돼 있는 사진과 비교해서 상당 수준의 유사성이 확인되면 인증되는 방식이라서 사진으로 뚫었다, 얼굴 모형으로 뚫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란 말이지. 실제로 안면인식 기업 크네론의 연구원들이 사용자의 얼굴과 똑 닮은 가면을 제작해서 국제공항 셀프 체크인 카운터를 뚫을 수 있을까 실험을 했었는데 그냥 뚫려버렸던 거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이런 건 뚫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든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안면인식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어.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0년에 이미 5조 원을 찍었고 2025년에는 11조 원에 가뿐히 넘길 거라고 하거든. 특히 빠르면 올해 7월부터 인천공항에 안면인식이 적용된 스마트패스가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셀프 체크인이나 셀프 백드롭 할 때 여권, 항공권을 보여줄 필요 없이 얼굴만 비추면 끝이래. 체크인 시간은 기존 대비 10%, 그 외 탑승 수속 시간은 40%까지 단축 쌉 가능. 근데 스마트 패스고 나발이고 내 휴가 신청부터 패스 됐으면 좋겠다.